승량이 그 처죽일려니 황궁 밖으로 나섰다 옵니다. 사병들을 준비시키거라. 예, 장군. 방금 연비순의 소식을 전화왔사온데 기기비 마마께서 위협하시다옵니다. 마마를 호위하라! 누구냐? 누가 보냈느냐? 이제서야 하늘이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당계세. 여긴 우리가 맡았다니 어서 피하십시오. 자녀는 내가 맡을 것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왔을 때 그때 죽이지 않은 게 천추의 한이다. 오냐, 어디 한번 죽여보시든가. 오냐, 처참히 죽여주마. 귀비 마마가 위험하십니다. 피하십시오. 왕유가 옵니다. 없으십니까? 전 괜찮습니다. 당기세를 놓쳤단 말이냐? 연비스가 일러준 객짐을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성원에 있는 이상 도관이든 쥐다. 별동대를 풀어서 샅샅이 뒤지거라. 네, 전하. 비밀 자금을 찾는 일은 어찌 되었습니까? 조석 광산은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눈 속임을 위한 거짓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당기세가 연경에 와 있는 것만 봐도 우리 판단이 틀림없습니다. 대승상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비밀 자금에 관한 어떠한 단서도 없는 것입니까? 그곳 광산촌에서 이상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노래라니요. 활바람이 사라졌대요. 제비집에 제비잡으러 한 걸음을 갔다가 똥만 싸고 갔대요. 우리 언제 봤대요. 오랫동안 구전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하필 그곳에서만 불려진다는 게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마마. 아얀, 항공으로 들어오기 전날 밤 내게 당부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널 황으로 만들었느냐? 황실을 장악해서 숙부님이 꿈꾸시는 세상에 힘을 보태라 하셨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이더냐? 원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천하를 몽골인의 품에 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황제와의 초야가 무산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귀비 기씨의 치맛바람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듯 싶습니다. 황제 폐하뿐만 아니라 내명부의 모든 권한이 귀비 손에 장악되어 있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황실의 자금을 담당하는 휘정원부터 빼앗거라. 군자금으로 쓰여 이제 휘정원에 남은 돈이 얼마 없다 들었습니다. 자금은 내가 채워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숙부님. 상대는 타나실리까지 몰아낸 귀빈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습니다. 팔팔와 제비지 밭 이승과 저승 대체 이것들이 뜻하는 게 뭘까? 아무리 봐도 비밀 자금에 대한 단서보다 신세 한탄 같습니다. 마마, 황후마마께서 지금 조례를 여신다 하옵니다. 갑자기 조례라니? 난 그리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니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될 것이네. 상하간의 예를 잘 지킬 것과 조례 때 지시한 사항을 어기지 않는 것. 다들 아시겠는가? 왜 대답들이 없는 겐가? 귀비마마 납시오. 귀비마마를 배웁니다. 귀비마마를 배웁니다. 문우 두려옵니다. 기귀비라 하옵니다. 자네에 대한 칭찬이 하도 자자하여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역시 재색을 겸비한 듯 보이네. 과찬이시옵니다. 이빨은 소리가 아니네. 여기 있는 후궁들이 폐하의 성은을 못 입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게야. 자네 같은 사람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감히 어딜 껴들겠는가. 더군다나 이 내명부도 자네가 맡아왔다지. 휘정원 자금 관리도 아주 잘 해냈고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지. 자네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 앞으로 황후전 조례는 자네가 맡아주게. 그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황후마마께서 하셔야. 지금 난 자네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네. 자신이 없는 걸 어찌 맡겠는가. 하오나 마마. 다들 들었는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 이 네 명분은 여기 귀귀비가 맡을 것이네. 그러니 다들 협심해서 귀비를 돕게. 마마, 대체 어쩌자고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귀비가 더욱 날뛰게 생겼습니다. 날 노려보는 눈빛을 보았는가? 노려보다니요? 자네들은 모르네. 귀비가 날 무언으로 협박을 했단 말이네. 협박이라고요? 후궁들이며 내명부 나인들도 날 황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네. 이미 날 사전에 따돌리겠다고 협잡을 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귀비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난 귀비가 두렵네. 차라리 황후 노릇을 포기하면 했지. 귀비와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단 말이네. 마마! 마마! 마마!
마음이 여려서야. 잘 됐다. 잘 되다니요? 어서 가서 태우마마께 그대로 일로 바치게. 예, 알겠습니다. 너희들이 황태우의 사주를 받은 걸 내 모를 줄 아느냐? 황새와 조개가 다투면 어부가 이득을 얻는 법. 어디 한번 기신형과 잘 싸워보세요, 태후마마. 팔팔 왕이 사라졌대요. 제비집에 제비 잡으러 한 걸음에 갔다가 똥만 싸고 갔대요. 우린 언제 밭을 일고 배불리 먹을까? 저승보다 이승이 무섭다네요. 저승보다 이승이 무섭다네요. 감이 좀 오시옵니까? 한 번 더 불러드리겠사옵니다. 됐다. 괜히 우리가 헛다리만 짚는 것 같사옵니다. 연비수 두령이라옵니다. 수령님을 뵙게 돼서 광령이옵니다. 당기세가 연철 승상이 숨겨둔 비밀 자금을 찾고 있습니다. 혹 수령님께서 행방을 아시는지요? 수령님도 모른다고 하시네. 하면 당기세를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명을 내리시면 없애겠사옵니다. 살려두라 하시네. 잘 알겠사옵니다, 수령님. 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참으십시오, 참고. 매박 수령님께서 아직도 기별이 없는 게냐? 우리 죽으러 연락이 올 것입니다. 비영이를 준비하거라. 예? 아, 갑자기 비영이는 어인 일로?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보다 서운한 사람은 귀빈이라. 내 귀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배아, 이미 배아께선 귀비마마께 할 바를 다 하셨사옵니다. 이번만큼은 배하께서 귀비마마께 황제의 근엄함을 보이셔야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리도 많은 게냐. 소인은 그저 요즘 배하를 뵙고 있자니 그 답답한 마음에 골타야. 예, 배하, 그리하겠사옵니다. 아무리 연철의 재산 내역을 살펴봐도 88왕에 관한 단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암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마마, 태우마마께서 오고 계시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마. 내명부에서 내가 중시 여기는 게 뭐라 생각하는가? 마마께선 법도와 규율을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어찌 황후를 내치고 조례를 주관하려 두는가? 황후 마마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 말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황후를 불러내다가 홍구멍이라도 내줄 참인가? 대우마마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하옵니다.
소첩은 자넨 귀비 신분으로 이 흥덕전을 꿰찬 사람이네. 자네가 대단하다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오해는 무슨 오해? 그동안 자네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을 황후에게 줄 것이니 당장 희정원 장부와 인장부터 내놓게. 내어드리게. 앞으로 매사에 황후의 명을 공손히 받들고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니 알겠는가? 예, 마마. 그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황후의 눈가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겉으로 순한 척하고 뒤통수를 친 실력이 만만히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겐 지금 황후 따윈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희정을 빼앗기셨사옵니다. 비어있는 곳간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껍데기에 불과한 휘정원을 내어주고 진짜 자금은 내 방 밀실에 채워둘 것입니다. 마마, 내 집에 어른이 오셨사옵니다. 들라이르게. 어인 일인가? 폐하께서 피형이 일려신다고 연충각으로 오라 하시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 간다 전하게. 폐하께서 어렵게 만든 자리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옵소서. 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태우마마를 뵙고 오는 길이네. 그럴 듯이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자네가 곤란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구만. 전 괜찮으니 심려 마십시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자네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챘네. 여기에 있었구나. 폐하, 이곳까지 너인 일로. 네가 안 올까봐 데리러 오는 길이었다. 지금 연춘각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 폐하.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가자꾸나.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황후는 알 것 없죠. 황후마마께서도 피영이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같이 가자 하시지요. 폐하, 저도 피영이라면. 오늘은 양이 너를 위한 자리구나. 놀이를 두 번 하라 이럴 테니 황후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시오. 절대 노여워하시거나 부러워하시면 지는 것이옵니다. 실은 내가 피영이를 별로 안 좋아하네. 아, 그러십니까? 허면 참으로 잘된 일이 아니옵니까? 피곤하니 잠이나 좀 자야겠네. 성품이 어지인 건지 모자라신 건지 영 감이 안 잡혀. 이전 황후마마 같았으면 불벼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황후마마. 어디 폐하께서 귀비년을 언제까지 싸고 도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